애교야, 내 애교. 무조건 나 애교. 그리고 한번 속초 더 가자. 좋더라, 여행 가니까. 너무 좋으셨어요? 좋아. 가다 보니까 좋죠. 나를 뒤돌아보게 돼. 앞만 보고 갔는데 이렇게 여행 가니까 너무 좋고 너희들도 아주 정다워가지고 둘이 뛰어안고 야단하는 것도 보기 숨어지가 않더라고. 오. 좋아. 한 번 더 가자. 저는 사실 어머니가 잔뜩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죠. 기대를 했거든요. 근데 어떻게 식당 가가지고 어머니 그 비싼 음식도 아닌데 셋이 가서 2인분만 시키라고 그러세요. 셋이 가서 2인분만 시키라고 그러세요. 아우, 2인분 시키고 밥은 또 저한테 공짜로 다 얻으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얼마 민망했는지 몰라요. 애교 먹는 게 좋은 거야. 아, 어머니 너무 아끼지 마세요. 쓸 때 써야지. 나중에 이거 진짜 이러다가는 기타 똥 된다 그랬지. 너. 기타 똥 된다 그랬지. 너. 말 다 해. 너 쓸 때 너무 다 쓰고 나면 나중에 남는 거 없어. 아이, 그래도 어머니 식당은 음식을 없니? 그래도 사람 수대로 시켜야지. 어떻게 눈치 보면서 그 음식이 먹겠어요. 그래, 배고팠어, 너가? 먹을 거 다 먹었잖아. 잘 먹던데 뭘 그래. 내가 애껴 먹었어. 아, 제가 좀 부끄럽고 민망했다 이거예요, 언니. 그건 민망할 거 하나도 없어. 전원주 그런 거 다 알아. 전원주 그런 거 다 알아. 어? 그럼 이번엔 어머니 숙소 좀 좋은 데로 할까요? 갈 때도 사실은 이제 왕복으로 하면 더 싸다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갔거든요. 왕복으로 하면 더 싸다 그래서 고속버스 타고 갔거든요. 어머. 어? 고속버스 타고 딱 내려서 이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숙소를 게스트하우스로 얻은 거예요. 어머. 게스트하우스로 얻은 거예요. 진짜? 가니까 다 20대인 거예요. 그 나이 든 사람은 딱 저희 3명. 진짜? 그래서 너무 민망한 데다가 이제 숙소도 약간 그 사람들한테 혹시 피해가 갈까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조금 실망을 했죠. 숙소는 좀 좋은 데로 가요. 저게 잘 공간만 있으면 돼. 뭐 넓어서 뭐래. 난 너무 큰 데 가면 잠 안 와. 방이 좀 적어서 그렇지 있을 건 다 있더라고.